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5월 14일 일본의 지진 상황을 보면은 이제 후쿠시마 쪽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원인이 왜그 보시면은 브레고리 라인 쪽에서 지금 알리산 열도와 쿠릴 열도에서의 지진들은 잦아들었습니다. 지진이 좀 적어졌죠. 이쪽 라인의 지진들은 이 알류산이라든지 이 쿠릴, 캄차카 이쪽은 많이 지진이 줄어들어서 홋카이도 쪽에 지진은 줄어들었지만 지금 중미, 남미, 특히 중미와 이 남태평양의 지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미를 먼저 보면요. 여기는 파나마죠? 파나마 64.6. 지금 중미 국가, 이 중미 특히 제가 과거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중미 국가 특히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가 파나마 이쪽 지진에서 현재와 같은 양상을 보일 때, 최근과 같은 이러한 지진 양상을 보일 때에는 미국과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이쪽 라인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은 파나마에 5월 13일 어제 6.0의 지진이 있었죠. 지금 파나마 4.5, 지금 또 파나마 오늘 4.4, 계속 지금 강진이 파나마에서 중미 지역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6.0. 계속해가지고 이 중미 지역이 계속해서 그뭐 화산 폭발,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푸에고라든지 파카야 화산이 계속 폭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 콜롬비아에도 지금 4.3의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양상을 보일 때, 최근 같은 양상을 보일 때, 러시아 캄차카 쪽에도 지진이 나더라라는 거죠. 그럼 한번 러시아 쪽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쿠릴 열도에서 지진이 났죠. 캄차카보다는 하여튼 러시아 쪽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다음 남태평양의 지진을 지금 보면은 역시 요동을 치고 있는 게 보이죠. 갑자기 또. 여기 보시면은 또 뉴질랜드 법칙에서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야기현이라든지 후쿠시마 이쪽을 또칠 수가 있겠죠. 5월 14일 오늘 오전 8시 28분 36초 월리스푸트나 여기도 역시 어제 5.7 이쪽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바누아투로 보이는데 여기는 바누아투 4.8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 새벽 4시 2분 21초 바누아투 4.8, 그 다음에 파피아뉴기니에서 어제 5.2. 인도네시아로 보이죠? 네, 4.8. 이런 오늘입니다. 오전 11시 49분. 이런 양상을 띨 때, 재팬, 그 다음에 미국, 그 인도네시아 이런 데 영향을 크게 주더라.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재팬을 보시면은, 후쿠시마 남해에서 6.0의 강진이 났죠. 오늘 오전 8시 58분 14초. 그다음에 시오가마 여기는 저기 역시 이 후쿠시마 쪽입니다. 이 도호쿠 지역 시오가마에서 지진 난 거죠. 그러면 갑자기 이런 후쿠시마 이 미야기현 이쪽 센다이 쪽 갑자기 지진이 난 이유는 남태평양에서의 지진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제 이 지진들의 양상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그러니까 메인 컨트롤 타워인 이 라인으로 지진이 올라올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에, 일본 수도권에 강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나라든지,
이제 이즈 제도, 오가사와라 이쪽 뭐 화산섬이라든지요, 이오시마 뭐 이런 라인에서 진 시작을 다 하면은 이제 또뭐 이즈 제도의 하치조지마라든지 오가사와라 제도의 뭐 치치지마 또 치고 올라오겠죠. 아니면 또 이즈 오오시마 하면서 이제 아뭐 시즈오카나 야마나시 또 이즈 반도로 해서 도쿄도로 또한번 다마시를 도쿄도로 삼아서 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5월 14일 지금 시각이 5월 14일 오후 1시 25분인데 이 시간 이후에 이 남태평양의 요 라인 오가사와라 이즈 제도 그다음에 마리아나 제도의 지진 상황을 좀 면밀히 화산섬하고 이오지마도 그렇습니다.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2021년 5월 14일 현재 상황과 2019년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반기와 2019년도 하반기를 한번 보시면요. 전 세계 지진 상황입니다. 미국 USGS고요. 중미에 보시면은 지금 중미 국가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의 지진 상황과 이 러시아 캄차카 그다음에 재팬의 상황을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시면은 파나마죠. 파나마입니다. 그다음에 파나마에서 지금 6.2가 6월 26일입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그 니카 저기 잠시만요. 파나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또 지진이 있죠. 코스타리카 중미 코스타리카도 지진이 있었죠. 보시면은 지금 이 지진 상황들이 2019년입니다. 2019년 6월의 지진 상황들이 지금 남미와 중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진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당시에 이제 캘리포니아 미국의 캘리포니아하고 오리곤 이쪽에서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캘리포니아에서 7.1, 그다음에 뭐 이쪽에 오리곤 여긴 캘리포니아 여기 오리곤 5.9, 6.3, 5.5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오리곤과 이쪽에 계속 지금 강진 발생하고 있죠. 7.1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 그다음에 그 러시아 쪽에 그 파나마 쪽 지진 이후에 바로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이 러시아 쪽에 보시면은 6월 27일 캄차카 반도에서 지진 났죠. 5.7에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일본을 보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일본은 어땠느냐 보시면 여기는 야마가타입니다. 야마가타 현의 츠루오카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야마가타 니가타 옆에 야마가타 역시도 아키타 여기 보시면 야마가타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니가타고 여기가 지금 이제 그 아오모리입니다. 아오모리고 그다음에 여기 지진 난 곳이 지금 야마가타입니다. 야마가타의 지금 이 츠루오카시에서 6.4의 강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이 보시면 여기 그 후쿠시마 남해죠. 그리고 와카야마 간 사이에 신고 6.3. 따라서 지금 시간이 5월 14일 오후 1시 39분 이 시간 이후로 이 간사이 지역과 와카야마 교토 오사카 그 다음에 후쿠시마 남해 그 다음에 이 야마가타 쪽으로도 지진이 날 수가 있다. 우리가 요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 저기 보시면 이 남태평양의 인도네시아라든지 특히 인도네시아에 지금 강진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남태평양 지역 그 다음에 미국.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2021년 5월 14일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오리곤 그 다음에 그 재팬의 간사이 지역과 후쿠시마 그 다음에 그 야마가타 현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렇게 세 군데 지역이 5월 14일 현재 지진의 강진 발생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오늘 쓰촨성에서 또 지진한, 정말로 이거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중국은 쓰촨성에서 5월 14일 오전 01시 1시 25분 49초에 쓰촨 광위안시 칭추안시에서 2.9의 지진이 발생했고, 지난해 깊이는 9km입니다. 이렇게 쓰촨에서 계속 지진이 나면, 여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산샤댐이 멀지 않습니다. 이 쓰촨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촨에서 지진이 나면은, 보시면은 이창이 여기 있죠. 산샤가 바로 좀 이쯤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가깝죠? 광유엔에서요. 바로 그냥 산샤를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진 않지만, 이 과거에 났던 지진들이 여기 지금 표시면 안 됐을 뿐 계속 있는 겁니다. 계속 최근에 또 폭우로 인해서 홍수도 발생되고 있죠. 여기 노란색 역시도 지금 지진이 난 것입니다. 산샤를 계속해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대만의 지진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일본에 지금 홋카이도 쪽에는 큰 무리가 없으니까 아직은 뭐 이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예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5월 13일 어제죠. 어제 이 타이동 시엔에서 4.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37.3k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이 타이동이면은 이쪽 바운더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찍어보면요, 여기죠. 여기는 5월 5일 여기 타이동이고, 같은 타이동인데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5월 13일 날, 그러니까 여기서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월 13일 날또 파렌시엔에서 역시, 그러니까 지금 이 물론 화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화롄 이란 이쪽이죠. 그다음 타이동 이쪽에서 지진이 났는데, 재팬에 영향을 준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재팬에 영향을 준다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그 남태평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5월 14일 현재 지금 오후 1시 48분인데요. 대만을 한번더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치는 지진의 양상을 보고서, 만약에 지진의 양상이 여러 번좀 규모가 크고 여러 번 나면서 이 요나쿠니 쪽이라면 이 정도의 방향이다, 이 정도에서 좀 규모가 크다면은 재편에 영향을 주면서 치고 올라오는 지진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기상청 자료입니다. 5월 14일 오늘 오전 11시 17분 22초에 강원도 횡성군에서 규모 1.1의 지진, 그 다음에 경북 김천시에서 오전 4시 45분에 1.2, 그 다음에 어제 경북 영양군에서 오후 5시 24분에 1.2, 전북 완주군에서 어제 오전 6시 4분에 2.0, 그다음에 강원도 동해시에서 어제 오전 1시 13분에 1.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네, 큰 변화는 없고요. 예, 단지 좀뭐 횟수는 조금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그 정도를 보겠으나, 어쨌든 대한민국은 지진의 안전지대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재팬이라는 전 세계가 워낙 심각한 상황으로 지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앞으로 저희가 좀더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채널도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의 지진 상황을 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